지금 에너지가 좀 부족한 거는 이제 이거 행성을 피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함대를 뽑아가지고. Construction complete. 건설산. 전력을 이제 채굴하면 되겠죠? 3자리를 먼저 채굴합시다. 해양성 행성이 하나 있는데 별 쓸데없고 우린 사막이 쭉 우거지니까 아마 우리보다 상극 유나이티드 미아 미다리 컨페더레이션 미다리 제자나 반갑습니다. 위장께서는 당신들과 모두 외교적 협정에서 대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적 잠재력 분들과 관도의 지식 추구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주의자네요. 광적인 물질주의. 우리는 물질주의, 우리는 정신주의니까 우리랑 좀 상극이네, 그치? 황제는 당신과. 자, 자연 워몰이 발견됐습니다. 성계의 구석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아공간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시공간 구조의 왜곡이 발생했으며 과학자들은 그 결과로 워몰이 은하되어 있는 다른 워몰을 통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여기 워몰이 있네요. 와우. Construction complete. 응, 밑에 있습니다. 오, 벌써 땅 두 개나 폈네요. 동둥, 우월, 동둥. 좀 센데? 위에 포자를 먹고 노예를 부린 다음에 밑에를 쳐야 되겠는데 다행히도 요거 신호 같은 거는 탐사정이었지 탐사정은 다행히 얘들이 안 폈다 전략 자원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기 안에 워머리 여기 있어요 워머리도 있고 이번에 또 새로 추가된 게 무슨 게이트가 뭐 추가됐다고 그랬는데 와우 멋있다 중성자별 오 멋있어 사람이 가면 죽겠지? 우선 여기 먼저 탐사해야겠다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이렇게 목소리가 비장해. We have established a new planetary base. Establishing space base. 왜냐면 마침내 미드락 볼. 이거 무슨 이벤트가 있네. 마르닥 볼의 낙원 행성인 파리데이다에 정착하였으며 우리 시민 언젠가 그들을 또한 파리데이다의 모래 언덕 우전 정원과 수정 세멘트를 둘러싸여 친절하게 놀 수 있는 생각을 보시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군. 행복도 10%. 곧 알게 되겠지. 행복도 10%. 뭔 불길하게 왜 이렇게 이런 게 뜨는 거지? 낙원인데 되게 불길하다. 이게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거든?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 폈습니다. 되게 불길하지 않아요? 너무 불길한데? 불길하다. 진짜 불길하다.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있나? 보통 저는 이벤트가 안 뜨거든. 새로 펴도. 저기 나의 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폈는데. 무섭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선소는 안 만들게요. 혹시 모르니까. 조선소는 안 만들고 밑에 두 개짜리 피기가 조금 그렇죠. 뭐 이게 28개짜리긴 한데 이젠 행성을 피면 행성 수만큼 아마 통합력이었나? 통합력 한계치가 올라갔나? 식민지 수만큼 올라가거든. 가진 성계랑.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렇게 마음대로 필 수가 없어. 성계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더 필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성계가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잘 안 나오네요. 아. 네. 불길합니다. 우리 멀티 저거 깨지면 바로 망하는데. 열등, 동등, 동등 떴는데, 지금 우리 기술이 아직 레이저랑 왜곡장 장갑 기본 1레벨짜리. 청생 레이저 달면 좀 할만 하려나? 감지기 탐색으로 캐소형 성계에서 우리 아광속 탐사 정안을 찾아냈지만 뭔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외계인의 탐사정 선체가 개조가 가해졌고 탐사정의 에너지 수는 원래보다 더 큽니다. 오잉. 화면에 띄우게. 시흐르즈프드르그 당신은 창조자? 우대 우리가 다 적대적인 적대작을 호스틸로 바꾼. 아니 넌 누구야? 너의 판매? 왜 그래? 탐사정이 자각했다는데? 탐사정이 자각했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차단. 잡아야 되나? 잡아놨다. 부셔야 되나 본데?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탐사. 외계 신호에 의해서 개조가 가해졌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공포 게임이야.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탐사 진짜 빨리 한다.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제굴 스테이션.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여기 이제 막아놨으니까 이렇게 얘가 없는 걸 막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 있게 여기 이제 탐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주 조선소가 500 정도 공격력이니까 이거 각이 나오나 모르겠다. 동등동등. 우리가 여기까지는 먹을 수가 있겠는데? 좋았어. 이걸 좀 이따가. 이거 부셔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 청승 레이저 끝. 자동 탐험. 부셔도 돼요? 부신다. 우리 아광속 탐사정에 알 수 없는 외계인의 아주 약간의 개조만이 적용되었을 뿐이지만 몇 가지 가치 있는 공학적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블랙박스, 탐사정 하나 회수, 모든 탐사정 뭐 공학 연구 좀 들어온. 별로 이득은 없는데 공학 연구 하나 들어왔을 뿐이요. 네. 캐소에 대한 정보랑 그런 거.
최근 몇 달간 우리 우주를 탐사하던 우리는 소수의 외계인 용병단과 사설 무장 집단에 대한 간헐적 보고를 받았대요. 플렉스 큐레도니안이라 불렸으며 수카니스 블랙홀 성기와 그 주변에 혼잡한 우주 스테이션에 거주하는 유목 전사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유목민 애들이다. 우와, 부하막 놈들 막 이런 소리치는 애들을. 소리치는 애들 만났어요? 약탈자. 지도자 고용. 지도자 얼마지? 2,000원. 제독 2,000원. 장군 2,000원. 그렇네. 고용할 수가 있네요. 쾌적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5%. 어노멀리 70. 쉬운 연구구나. 바로 연구할게요. 여기 있어. 얘를 무지 때리겠다, 그치? 와. 얘를 무지 괴롭히겠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옆이 아니라. 아, 근데 우리가 이걸 먹으면 바로 옆이 되잖아. 아, 씨. 얘들 되게 세거든. 블랙홀에 대박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얘들이 칸으로 변신한단 말이야. 아, 빨리 밀만 안 시키면. 저번에 왜 멀티할 때는 오히려 공격하는 와중에 칸으로 변신하더라고. 근데 열심히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때다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칸으로 변하더라고. 깜짝 놀랐지. 음향과학 노래가 들린대요. 식량이 조금 없어질랑 말랑하네요. 우리가 이제 생물체, 오랜만에 생물체 하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조금 컨트롤 해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깜빡이는 거죠? 뭐가 있나요? 자, 가이아 행성. 책을망. 배사리는 아직 연구 안돼 있고. 탐사정 수고했습니다. 인양업자. 뭘 원하나 외계인. 이 탐사정은 우리 거야. 우리가 먼저 찾았다고. 그러니까 너는 꺼져. 탐사정 원한다면 팔수 있어. 주지 뭐 100원이면. 협상 실력이 굉장히 나쁜 걸? 뭐잘된 일이지. 100원이면 되게 싸잖아요, 그치? 매우 좋아, 매우 좋다고 탐사장 보내줄게. 괜찮대. 탐사장은 좀 많이 부서졌는데, 정보가 있었대. 몇개 남았어요, 이제? 하나. 하나만 더 회수하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미래, 과거에 보낸, 우주를 탐사하라고 보낸 탐사정. 보이저 1호, 2호 이런 거겠지? 아, 버려진 순양은 빨리 해야 되겠다. 180밖에 안 뭐라는 건지 모르지만 되게 멋있다, 그치? 말투가. 열등, 동등, 동등. 세라믹이 17개월.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자, 폭 하나 더 열렸고. 새로운 기술 연구할 때마다 통합 생산료 3개월분. 얻어주시고요. 탐사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식량 수경집에 농장 하나 깔고, 전력 열고, Construction complete. 주거 가능한 행성이 좀 발견됐으면 좋은데. 900. 900. 얘들도 2대비, 우리 2대비니까 똑같이 한500 정도 될 거야. 그치? 요거 세라믹 업하면 바로 공격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상군도 있으니까. 솔스테이션. 이게 우리랑 통행권이 있어가지고 라이벌이 안 되는 건가? 그런가 보다. 경쟁자. 그러네, 맞네. 통행권이 있어서 안 되는 거구나. 아하. 좋았어요. 눈치 깠죠? 경쟁 선포가 되게 중요한 게 영역을 주니까. 영역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전초기 이제 피거든요. 아라네스. 타일 블록에 클리어드. 타일 열었대요. 자, 6개월. 수영력 21. 엔드님 안녕하세요.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과학선 탐사. 이상현상이 180. 요거하고 이상현상 해야겠네. 아라시 순양함 내부에는 거의 모든 승무원의 시체가 있었대요. 천연두에 감염되어 죽었다는데? 탐사. 우주시대로 갔는데 천연두에 감염돼 죽다니. 아, 고산형 8개. 에이, 별로다. 자, 세라믹. 세라믹. 지상군 피해랑 광물. 세라믹스. 세라믹. 청색. 플랫폼. 업하고. 속도 하나만. 쌀 준비하러 갑시다. 첫 전쟁. 우주 전쟁 첫 번째. 전쟁 강이냐고요? 응, 우리 전쟁 강이에요. 어딨냐? 광적 궁극주의. 궁극주의랑 전쟁 강이랑 좀 다른가? 가이아 행성. 어, 우선은 베사리온 발전소가 없으니까 그냥 발전소 깔다가 난 거 딴 걸로 바꿔야겠다. 컴퓨터 좋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왜요? 슬라이스는 잘 안 타는 편입니다. 컴퓨터 사양은. 아, 한 18개짜리 행성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탐사정 하나 더 만들까? 과학선 하나 더 만들자. 모자른 것 같아. 건설선은 괜찮은데 탐사정이 좀. 여기 빨리 와서 여기 막아야지. 8개짜리. 열등 동동동등. 978 정도 공격력. 호이의 과학산. 지도자가 아직 여유 있죠. 지도자 경험 획득 괜찮겠다. 그래서 탐사. 됐어요. 근데 여기 광물 15개나 있네? 우와. 잠깐만. 그러면 클레임을 만들어야겠지? 아닌가? 우리 클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지? 사실 여기까지 입혀서도 좋아. 여기까지는 못 빼줄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 뺏고 요렇게 160.
세계 영웅권. 그래서 우측을 먼저 먹은 다음에 유인해서 병력을 갈가먹고 올라가자. 광물 많다, 함정. 근데 광물 많은데 사실 이게 행성이 이렇게 많으면 함정이거든. 행성이 이렇게 많으면 소행성. 아, 여기는 괜찮아. 이게 소행 괜찮을 거야. 소행성 이건 이 정도는 아니고. 아닐 거야. Last to war. 가가 죽여버리겠어. 전쟁 시작이야. 전진하라, 우리의 함대들이여. 적을 섬멸하라. 어우, 느려. 163.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여기 먼저 탐사. 에어리언 또 발견했네요. 알레프.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뿌앙. 잡았어. 유인해야 되니까 나는 살짝 여기로 살짝 온 다음에 들어오면 잡고 역공. 여기 먼저 빨리 필게요. 아, 진짜 광물이 많으면 위신부터 들어. 위신병이 들어서 안 되겠어. 위신병이 된다고. 맨날 적고만 살아서 무서워요. 승천해야죠. 정신할까 생물할까 생각 중입니다. 뭘 우리가 막 이렇게 정신주의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생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신주의가 있으면 정신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니까 권위주의, 중국주의 뭐이 정도. 우선은 생물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 기계승천만 하니까 게임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왜안 오지? 막으러? 불안한데?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어? 사막형. 괜찮다. 18개, 15개. 소행성 시대 광물 10% 있고. 아, 이건 치명적 기상 패턴인데 에너지 20%? 나쁘진 않은데? 지금 원래 이게 사막형 행성 15개짜리도 거주적합도가 70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폭풍우가 수시로 발생해서 10% 깎아먹었네요. 저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안 와? 뭐 어차피 지금 먹고 있어도 광물 먹고 있으니까 좋아, 이득이야. 왔다. 700. 낚았어. 무타간 마천, 이건 상인 길드네요. 귀엽다. 음표 같이 생겼어. 잘 만났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무타간 상인 조합을 대표해요. 당신이
모이보스 성계에 처음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설에서 당신은 여분의 광물 측량 또는 에너지를 소 교환할 수 있어요.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좋죠? 교환이 되는 애들이 있으면 편하죠. 좋았어. 여기 이젠 티안키. 요거 외대가 싸울 때 딱 때리는 게 좋아. 후방을. 오아 빨리 안 부서져라 안 부서져라 안 부서져라. 좋아. 안 부서졌어. 우리 많이 이득볼 수 있겠는데. Construction complete. 샤샤샤샤. 내척 부셨어요. 수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머니까 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잠깐만, 나 화면이 용기게 전투가 점수가 안 보이니까 지금 76이거든요. 잘 싸웠어요. 보시고 새로 뽑.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싸우다가 바로 밀려버릴 수는 있는데, 요거만 먹고, 여기까지만 먹고, 여기 스테이션에서 수리를 한번 할까? 성게 잔해는 뭐죠? 코일건. 오케이. 코일건. 어차피 새로 뽑는 게 더 빨라. 근데 이제 요 병력을 믿고 있다가 붙었는데 이제 바바바박 부서지면 그때는 조금 난감한 상황에 빠지긴 하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아, 요거 괜찮긴 한데, 아, 이거 10%짜리가 딱 걸리네요. 그쵸? 아. 여기가 최적인데. 해양성이야 또 얘들은 또. 우리랑 상극이네. 그러면은 추방을 해야 되나? 네, 우리가 저 성게를 먹을 수가 없으니. 자, 가이아 행성. 식량 캐지 마시고요. 요거 캐세요. 아, 요거 캐지 말고. 예. 좀 요거 캐게 하고 빈 땅에다가 기념비단 하나 만들어야 돼. 동상 하나 세워야겠다. 여기다가 이제 조선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리로 써도 되긴 되는데. 485 또 들어왔네. 도망가. 들어가지 마. 오케이. 하나 더 만들고. 500. 자, 주변을 돌고 있는 많은 위성 중 하나가 끝을 구하는 궤도로 올라섰습니다. 이 위성은 곧 가스 행성과 충돌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수백 년에 한 번 발생할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위성 충돌 관찰할 수 있대요. 얘 우리 근처 위성 아니야? 네. 프로젝트.